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할머니 저 홍승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장님 그리고 할머님께 잘하겠습니다 우리 명주 또 왔구나 할머니도 참 걔네 승이고요 명주는 여기 계시잖아요 할머니 따님 전에도 승이 보고 어머니인 줄 아시더라고요 울지 마라 왜 울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승희는 갑자기 서울에 와 올라간 기고 공방 사장님 보자기가 만나러 갔습니다 응? 그 공방 아줌심은 그 검사 총각 없니 아니요? 아니 그 아줌매가 와 승희를 만나자 하는 기고 아니 그 총각하고 승희 이제 끝난 거 아니었더나? 두 사람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마야? 그래갖고 그 검사 총각이 지금 엄마한테 허락받으러 올라갔다 아닙니까? 아, 제가 그러니까 그저 그 공방 아줌매가 승희를 불러서 뭐 아니면 더 그 양당 간에 그 결판을 내려고 그러는 것이구만. 아, 그러면 큰 누나 지금 혼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얘. 지가 받을게. 아, 그래, 쓰라. 여보세요. 만복당입니다. 승희야! 식사하셨어요? 어이야, 지금 먹고 있다. 그래, 서울 간 일은 왜 됐노? 잘 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된 건고 자세히 좀 말해봐라. 아, 와. 뭐가 잘 안 된다카나? 아, 그게요, 저기... 수화기 좀 줘볼래? 네, 엄마 잠깐만요. 어머님, 저 노경이 엄마예요.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줌매. 어메, 그 공방 아줌매가 받았는 값어. 노경이가 추석 때 폐를 많이 끼쳤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배랄 게 뭐가 있습니까? 개안십니다. 제가 그동안 승희하고 가족분들께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두 사람 교제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 주려고 하니까 그동안 서운하셨던 게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뭐라 하는데? 응? 아따 그 새가 깝깝스러워서 그 문안장 있었구만. 그 싹싹이 중계방송 하더라고. 승희하고 검사총각 만나는 거 허락한답니다. 정말이가. 아이고, 아이고, 저들도 이해합니다. 부모 맴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경이가 대개 어른들께 결혼을 전제로 사귀겠다고 말씀드렸다죠.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이제 홍기가 돼서요. 괜찮으시다면 조만간 부모님 만나 뵙고 아이들 결혼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만 어떠실까요? 예, 승희 아버지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승희 오늘 여기서 하루 재우고 내일 노경이하고 같이 내려보내도 되죠? 네, 그럼 들어가세요. 왜 그렇게 놀라? 그럼 평생 연애만 하고 결혼 안 할 생각이었어?